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성명서. 야당은 거짓 소송과 불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급증하는 테러 위험 속에서 전 세계가 대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이 앞다투어 해외 범죄를 위한 법률 제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해외에 관한 종합적 체계적 법률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제4차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적인 세계에 직면하는 북한 김정은이 최근 대남 폐로 영향 결집을 지시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국가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잘하죠.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영어까지 탈 사람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해외 방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해외 방지법이 국민 시급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야당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전 국민 무차별 살살차단이 과연 집권을 누른다는 정당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대내방지법은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2만 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대한변협도 현재 법안은 인권보호정치가 충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으로 선동하여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4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해로 방법을 막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야당은 북한 김정은 일당에 대한 단일 분이라도 비판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햇볕 정책에 임명하는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동호해온 친북적 정치들을 믿지 않습니다. 소신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한 타협으로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온 정치꾼들도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우리 국민 자신뿐이며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함을 통감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좌절을 무시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증명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법을 악용하며 거짓 선동으로 대로방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야당은 한염치한 형태를 중단하고 즉각 표결에 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과 국민통합 시민운동 예, 성명서 낭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네, 지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테러 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사실상 저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연설이 아니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요,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무제한 토론도 있고요. 그리고 연설도 있고 각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이었죠.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필리버스터의 한 종류 중에서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 106조의 2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무제한
이러한 쓸데없는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법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법법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국회 농성, 어떻게 보면은 국회 본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여당, 야당의 방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멋있게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보면요. 106조의 2에 무제한 토론이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연설인데 연설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끝까지 헌법 다 읽는다거나 네. 테러방지법 관련 연설도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화가 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웠던 기록을 깼다 그러고 있는데요.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진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해서 기록을 깨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요. 있는 SNS를 읽는다거나 헌법을 읽으면서 기록을 깨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창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국민들은요. 굉장히 국회 안에서 멋있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설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막고 있는 이유는 국정원이 관여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대책은 뭘까요?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국민안전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는 수사 경험이 있는 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국민안전처가 하면은 그걸 과연 믿고 신뢰할까요? 저는 테러방지는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상에요, 형법상에 테러에 관한 방지책, 대응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디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봤을 때요, 경찰청? 아니면 법무부? 아니면 검찰청?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테러의 무방비 국가입니다. 무방비 국가에서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무대응으로 이렇게 무대뽀식으로 필리버스라는 불법 대응을 하고 있는 야당이 사실은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무슨 영웅처럼 되고 있는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선거철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10시간 동안 국회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리버스터인지 모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러방지법은요.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테러방지법 통과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필리버스터를 정말 하고 싶으면요. 저는 아예 야당과 여당이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 나와서 보니까요. 국회 안에서 본회의는 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당에게 정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아닌 정말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론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순간 여기 나와서 박사님하고 정말 짧게 필리버스터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